제가 자랄 때 되게 어려웠어요, 집이. 그래서 약간 뭔가 이렇게 파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나 분위기 자체가 없었고, 저는 매년 생일을 안 해서 그냥 당연히 저는 생일을 안 하는 건줄 알았어요. 생일 파티를 난 당연히 안 한다라고. 네. 진짜? 한 번도?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바쁘셨어요. 어렵다 보니까 너무 치열하셔서 저희 이제 친형이 있는데 친형은 생일이 12월이에요. 그럼 또 크리스마스랑 겹칠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크리스마스랑 겹치는 날이에요. 그래서 어떤 형 생일이긴 하지만 전체의 생일 겸 그냥 연말 겸 해가지고 그땐 항상 했어요. 파티를? 형 생일 때는 항상 파티를 좀 했어요. 가족끼리 모여서. 그래서 어렸을 때는. 하네. 나중에 알았어요. 나중에 좀 자라면서. 그러니까 두 아들 생일 겸 연말 파티 겸 네, 맞습니다. 신년의 송년회 겸 네. 하나로 퉁치는 하나로 다. 네, 그냥 다 이걸로 네. 하자. 부모님과 함께하는 첫 생일 파티네요. 그죠? 어떡하냐? 그것도 제가 케이크 사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지금 생각하니까 생전 너 네 생일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네. 되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진짜. 어떡하냐?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진짜 되게 어색한데 미안함도 좀 있고 아니 진짜야 내 미안함도 있고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. 그래도 아버지가 되게 다정하시네요.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그러니까. 자체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. 한 번도 한 번도 안 했어요. 자, 한 번도 안 했지. 한 번도 안 했어. 당신이 지금 준비 좀 해. 아니, 진짜, 아니. 난 진짜 이상하다. 기분이 묘한데. 너무 그. 아이고. 이번에 또 다른 걸로 먹어야 되니까. 셀프네? 다 셀프야? 아니 뭐 매년 셀프를 했습니다 제가. 제가 성량이 없다. 왜 또 라이터가 없어요? 웬일로? 성냥. 어색하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도. 거기 초 있죠 성냥. 아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케이크가 들어있는 걸 모르셨구나. 자 빨리 천둥 떨어지자. 자 시작. 어떻게 하는 거야? 생일 축하합니다. 아니, 노래를 불러주셔야죠. 제가 저한테 할 수 있어. 진짜. 가장 어색한 순간. 이거 어색해. 이 노래 어색해. 그건 좀 부탁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현수님. 그게 안 해보셨으니까. 그분이 그것도 안 맞으시면 어떡해. 그 정도 통일해서. 아니, 그건 맞춰주셔야지. 이렇게. 다시. 뭐라고. 귀여우시네요. 아니, 이거 좀 사랑하는.